3cm 정도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1.5cm 정도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작은 방울의 돼지고기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큰 길을 만들 건데요. 길 대략 한 8cm 정도 고리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1.5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작은 꼬지꼬기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큰귀 방울, 고리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다시 1.5cm 작은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앞서 첫 번째 만들었던 3cm 방울과 1.5cm 방울 꼬임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잠가주면 됩니다. 귀가 되는 고리 방울 안에 꼬집고기 방울들을 각각 넣어줍니다. 이어서 몸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울 3개를 만들어서 목과 앞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잠가줍니다. 다시 몸통과 뒷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을 잠궈서 마무리합니다. 현재는 꼬리가 세워져 있는 형태인데요. 힘을 줘서 꼬리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생쥐의 얼굴이 뾰족하게 만들어지도록 매듭을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앙증맞은 생쥐가 완성이 됐습니다.